괴롭히려고 온 거 아니에요. 나 선배가 한 말 사실이에요. 김성준 씨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. 상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. 내가 미안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그랬어요. 됐어요? 널 사랑하냐고 물었대, 김성준 씨가. 우린 헤어진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. 나랑 약속했잖아요. 행복하게, 편안하게 살겠다고. 나 지금 불행하지 않아요. 힘들고 괴롭긴 하지만 불행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아요.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?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가 없는데. 불행하지 않다고요.